기업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갔다 오신 회사가 아미코젠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바이오 업체. 네, 맞습니다. 예. 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미코젠은 우선 이제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특수효소랑 신소재를 개발 및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예. 바이오 소재 전문 기업으로 1세대 바이오 벤처인데요. 사업 부문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효소랑 바이오 의약 소재, 헬스케어이고요. 본사를 비롯해서 공장 3개가 진주에 있고 이번에 인천 송도랑 이제 여수에 공장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자회사가 한 24개 정도 되는데 비욘드셀과 퓨리오젠 그리고 스킨메드 등이 아미코젠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가 24개나 된다. 네. 굉장히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재밌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재 얘기하면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뭐 2차전지 소부장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쪽, 그러니까 IT 쪽에 이런 쪽에 소재를 주로 생각을 했는데 역시 바이오도 소재 회사가 있고 아미코젠이 그 대표적인 소재 회사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공장이 진주, 여수, 한참 남쪽에 고생하셨겠네요. 네, 그 다음에 송도에 이제 이번에도 졌고. 좋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회사, 아미코젠 회사의 현장에 이제 신명주 기자가 다녀왔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다녀온 내용을 리포트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국내 최초로 배지와 레진 생산 공장 문을 연 아미코젠. 배지와 레진은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재지만 그간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아미코젠 주도하에 해외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미코젠은 고품질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아미코젠은 이번 생산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그룹 내 사업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 1년 동안에 거쳐서 사업 구조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헬스케어 사업이라든가 뭐 화장품 사업 이런 것들은 비중을 줄여나갈 거고 앞으로 한 1, 2년에 거쳐서 혹은 길게는 2, 3년에 거쳐서 어떤 회사는 빠르게 IPO를 한다든가 어떤 회사들은 정리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말씀드린 효소, 배지, 레진과 같은 바이오 의약 부품 소재 사업이라든가 바이오 의약 관련된 바이오 로직스 사업으로 포커싱 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매출액 규모를 2030년에는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3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아미코젠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1599억 원으로 6년 안에 최대 20배 가까운 매출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보관입니다. 또 인도와 유럽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 중국 매출 의존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는 1조 원 이상 매출, 많게는 한 3조 원 매출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는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고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 중국 사업을 비중을 낮추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인디아나 유럽도 이런 무역 분쟁이라든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때문에 자립화, 국산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한 1, 2년 내에 여기서 가시화된 실적이 나타날 거고. 다만 이번 주 도래하는 제3회 전환사채 풋옵션 행사에 대응해야 하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올해 1분기 말 별도 기준 아미코젠의 현금성 자산은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해 129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자금 유치 등을 통해 충분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대응을 하고 있었고요. 사업 조정도 있을 거고 또 일부 아미코젠의 자산들도 좀 매각해서 그리고 또 일부 사업들도 정리하고 해서 자금 유치도 곧 진행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환 요청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포함해서 그 금액들은 우리가 이미 대응안 다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에 앞장선 아미코젠.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